신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진짜 오랜만에 가네요. 3년 만에. 201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가는 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진행을 하러 갑니다. 겸사겸사 미지어 촬영도 하고, 이번에도 나의 여행 파트너는 우리 엄마. 매우 환승한 공항이군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 일본어라서 더 무서워, 뭔가. 존. 저희는 일본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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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렵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다 서류 가방 든 아저씨들이에요. 아니면 네. 일본 사람. 저도 서류 가방 있다고요. 여기 외워야 되는 인터뷰지가 한가득이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그래도 즐겁게 사고 없이 아프지 않게 잘 다녀오는 걸로 해요. 걱정이 태산님. 맞아. 스케줄이 빡빡하다고요. 스케줄 매우 빡빡해요. 완전 놀랐다고요. 일단 저희는 그 답사 갈 것도 많고요. 네. 라이브도 진행해야 되고 미디어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 자리가 다 떨어져 있어서요. 아, 저희가 팀원이 지금 한 명인데요. 다 떨어져요. 언제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이라고요. 아, 자리가 51번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요. 내려서 꼭 기다려주기야. 다 모여서 가야 돼요. 이제 가도 되나? 하지만 앞에 줄이 저렇게 많으니까요. 마지막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행기 문만 안 닫히면 된다고요. 원래 라스트 콜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네, 제 이름 부를 때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룸투어를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각자 좀 방을 쓰게 되었고 뷰가 어마어마한 호텔이군요. 여기는 The Prince Gallery 도쿄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아니, 훤히 보이는 욕조랑, 짜란! 잔뜩 찌든 저의 모습. 오, 수납 공간이 아주 좋은 호텔이군요. 굉장히 등급이 높은 호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 저는 일단 간단하게 양치를 좀 하고 재정리를 한 후에 시장 조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뭐 하라주쿠나 시부야 그리고 오모테산도 신주쿠 쪽에 있는 로프트나 이런 그 드럭스토어랑 편집샵을 좀 가서 뷰티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한 후에 여기 현지 이제 그 전시 페어를 주최를 하는 임직원분들과 식사를 하기로 해서 촬영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틈틈이 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시장 조사 중입니다. 여기는 좀 약간 하이엔드 같은 이게 옷 상품들을 다양하게 모아놨다고요. 이거 뭐지? 이거 썼었어요. 이게 훨씬 나아. 이미 좀 샀어. 내가 올리브영에서 미리 준비해놨다고. 나의 내가 약간 올리브영 느낌. 나의 겟레디를 기대해줘. 근데 똑같고.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두피 마사지 할 때 쓰려고. 아주 강해 보이죠?
오늘 한번 써봐. 여보세요. 이분. 여기까지 튀는 거야. 갔다 Bruce, that's the samurai and the winter service. And Mr. Abe, very terrible. Mr. Obama. Obama's already retired, the president. And. 너무 배가 불러요. 하이브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식사였어요. 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내일 아침 9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아! 먹고 사야 돼. 우리 아침 먹을 시간이 없다고. 아침에 9시에 나가야 된다고요? 네. 이런 거 이거 맛있어. 먹었을 때. 아, 난 포... 드디어 씻고 누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42분. 한국에서 요가링을 가져왔거든요. 다리가 왠지 부을 것 같아서 이거 끼고 이렇게 약간 부종 빼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누워서 바로 자고 싶지만 잘 수가 없다는, 내일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 대본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미디어 촬영할 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잘 예정입니다. 이렇게 첫날이 끝났다. 안녕. 대본. 대본 숙지 중입니다. 혹여나 실수를 할까봐 어젯밤에 달달 외웠지만 아침이 되니 꿈이 자고 일어난 다 까먹었는데? 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실전이 강하니까요. 알아서 되겠지 뭐. 메이크업도 오래 걸렸어. 그리고 오늘 미디어 비즈니스 작전. 저의 비즈니스 작전입니다. 예쁜.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맞아요. 원피스라고요. 프리오더 할 거라고요. 귀엽지? 힘만 했지? 감개무량하네요. 잠시 뒤에 진행될 라이브 기대해달라고. 수주 직원 너무 많음. 여기 한 100명 있음. 특유의 향이 있어. 약간 그 뭔가 약간 오가니카 아로마 이런 특이한 향이 있어. ちょっと見てみたいですね。今日はスペシャルゲスト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早速ご紹介しましょう。韓国で大人気のファッションインフルエンサージュさん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初めまして。私はジュです。안녕하세요。ディプニックブレンドジュの塩井です。반갑습니다。 基本的なコンスキンケア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シートマスクを使う順番というのはおすすめありますか？洗顔してからっていう。はい。大注目のニクニクなんですけれども、年内のビープのオンラインサイト。
지윤이도 평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인앤아웃 뷰티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외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건 비플의 기준에 맞는 비건 제품들을 개발하기 촬영함. 세 번째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 하나 더 남았어요? 네, 하나 더 있죠. 네. 아, 가자고. 그 인터뷰는 없이 그냥 촬영만 하고. 아, 촬영은 어디서? 촬영은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위에서 한 번, 이렇게. 수고하 지훈 저녁을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하이. 여기 이게 나는 나을 것 같고. 甘エビを叩いてペーストにしておりまして少しクリームの色がついてます。 맛있어요? 비플에서 선물 받은 것들 내려놓은 후에 옷을 한 번 더 갈아입고 신주쿠로 시장 조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진짜 스케줄 만만치 않게 빡빡하고요.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처음 온 카페 미쳤다 진짜. 그치? 이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고. 조금 많이 작은 것 같네. 어머, 내 손 봐봐. 어때? 나 손 작잖아. 빨대 꽂아줘. 맛있다.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 이 여유도 2분만 느끼고 바로 시장 조사를 하러 가야 돼. 얼음도 안 들었구나. 왜 빨리 마셨는지 알아? 얼음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아, 네. 얼음도 안 들었는데 늦게 마시면 미지근해진다고. 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회장님 숙제하러 가보자고. 이거 원단 많이 있잖아. 겨울이면 이거 꼭 나오는 소리 아니야? 이런 부풀고 검은색 이거 아마 같이 콜라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이런 걸로 여기 앞에 저만 있어요. 이게 뭐야? 마스크팩? 이 특유의 향. 그치, 여기만 먹는다. 이 오가닉 향. 이 브랜드가 되게 많이 보여. 맞아요. 써봤어? 내가 줄게. 안 주셨다고. 내일 어때?
직원으로 혼동할지도. 아, 직원으로? 응. 스태프로. 네, 그 디플패스의 메인 컬러가 브라운이래요. 그래서 원래 저는 화이트 셔츠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브라운 원피스를 입고 마치 디플의 직원이 된 것마냥 잘하셨어. 응, 저의 룩을 맞춰봤습니다. 오가닉함. 오가닉 댄. 오늘 3일차죠? 4일차입니다. 오늘 4일차예요? 네. 아침 수목금 토. 아, 오늘 토요일이에요? 4일차인데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셀피가 많을 예정이라. 오늘 사진 촬영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소비자분들과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자고. 너무 일본 느낌인가? 분위기가 국순당. 국순당? 국순당만 안 보이는 딱인데. 어디? 이사님 좀 시켜보세요. 네. 우리 한번 컴퓨터 때 몇 번 안 잤다고? 다 오셨어. 이것도 좋아. 가기 전에 사러 와야. 가기 전에 사러 와야지. 한 봉지 두 자리 뜯다니까. 완전. 걸어가 볼게. 내일은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봐. 진짜 예쁘게 나온다. 우와. 내 얼굴을, 나는 오이처럼 나오는. 와, 저 테라스 자리도 예뻐. 완전 예뻐. 됐다. 완전 예뻐. 헐! 그거 봐라? 여기가 저희가 지금 묵는 호텔인데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멋진 식당이 있어요. 여기 그냥 워크인 한번 해볼까 내일? 점심쯤에나? 괜찮을 것 같아. 아침 아점 먹거나 여기 내일 한번 와보는 걸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처럼 사랑받을 수. 사랑해요.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맞니? 맞아. 아이시테루 사랑짱. 사랑짱 아이시테루. 김 대표님 사랑. 지금 회식 끝나고 숙소 들어왔고요. 조금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케이크 담아본다. 노력해본다. 너 어떻게 지금 짐 어떻게 쌀지 머리가 아찔하지만. 그냥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캐리어 들고 그 자로 옮겨요. 아, 이렇게 그 뭐하러 싸? 그냥 옮겨. 뭐하러 해? 어차피 다시 필 건데. 사랑합니다. 6주년 축하합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는데요. 어쨌든 하
하루가 끝났... 그만. 끝내자고. 그만하래요. 편지. 잠깐만. 수동 초점이었거든요. 곰돌이에게 포커스를... 그 곰돌이의 그 맑은 눈에 맑은 눈 이 광기 어린 눈에 피리 담아줘 하트 들고 있는 이 미지유 6주년에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이 장미가 진짜 장미인가요? 혹시? 진짜 장미다. 이렇게 작은 장미가 있다고? 미니 장미. 헤일리에게 물어보는 걸로. 좀 귀찮은데? 굳이? 헤일리한테? 이거 리얼이니? 이거 헤일리, 이거 리얼이니? 이거 식용이니? 헤일리 언니,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차단해놨는데 다. 아니,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해달라고요. 내가 먹어볼까? 식용인가? 나 대표님 어머니랑 이사님, 언니 이사님이랑 아침에 먹기로 했어요. 굳이 먹진 않았을 것 같아. 네, 먹기로 했답니다.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만 종료할게요. 계속 종료하고 하라고 하시네요. 네, 바이바이.